코너는 오로지 개그로 승부하는 코너입니다. 자,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개그를 보시다가 이 코너는 정말 재미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번호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잼 수치가 오늘 오신 관객 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준비된 개그와 상관없이 바로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오늘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자, 네, 박영진, 이상준, 이은영 씨입니다. 오, 이상준. 네. 남자랑은 악수를 안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요, 아주 간절한 두 개그맨이 뭉쳤습니다. 10년차 남태령, 1년차 오지택 씨입니다. 아, 야, 10년차, 2년차. 아, 귀여워. 재밌어, 이 사람들. 기대됩니다. 남태령 나 오지택 저기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 본인들 이름 홍보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본인 이름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오지택. 예, 남태령. 예, 오지택. 예, 남태령. 네. 시작 주전에 65명이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1분 스타트. 개그는 암기력이 중요해. 지하철 4호선 외워볼게. 이촌, 동자, 총신대 입구, 사당, 남태령. 어? 남태령? 나 남태령! 나 오지택! 나 남태령! 나 오지택! 빨리 아버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미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안 된다. 결혼할 거예요! 안 된다고? 아, 왜 남태령? 어? 남태령? 나 남태령! 나 오지택! 나 남태령! 나 오지택! 오케이. 야, 이거 지는 사람이 햄버거 쏘는 거다. 오케이. 아, 씨, 쪼졌네. 예스!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오늘? 나 마우스 새로 바꿨잖아. 뭘로? 로지텍. 어? 오지텍? 나 오지텍! 나 남태령! 나 오지텍! 나 남태령! 나 오지텍! 나 남태령! 나 오지텍! 웃지마! 어이구. 나 왜 때령? 왜 때령? 남태령 왜 때령? 자, 우리 이은영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 영 진짜 별로였어요. 잠깐만, 아, 진짜. 지금 뭐라 그랬어? 영 진짜? 예. 영진? 나 박영진! 나 박영진! 아니, 너, 아, 이상해요. 그런 거 왜? 예? 이상하다고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지마. 이상해요? 이상해요. 나 이상준! 자,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제2의 장도연을 꿈꾸는 우리 연예린 씨입니다. 아, 예쁘다. 와, 거인. 우리 연예린 인기 많아요. 이제 막 많아졌어요. 거인 네. 개구먼. 자, 오늘 어떤 개그를 좀 준비했나요? 예, 저는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추는 춤과 마음에 안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추는 춤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오, 1분! 스타트! Right cheek, arch your back, back, bend your knees. Left cheek, right cheek, left cheek, right cheek. 오, 뭐야? 오, 이게 뭐예요? 오! 자, 요즘 유행하는 춤이죠? 그래, 이거. 술 한잔하네, 와, 흘러내렸어. 오! 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네, 자,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나와야겠죠? 네, 자, 한 분이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네. 심사위원 쪽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나 이상준. 네, 아, 본인이 안 해요 이제. 네, 오, 예,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싫어. 아, 최악. 최악이야. 아, 어떡해. 네? 아이씨. 아,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 사람을.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 사람을. 네가 거울을 봐! 아, 이런 건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자, 연예림 성공입니다! 야, 성공했어! 자, 성공했어요!
개그는 재미있었는데 네. 아,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고증이 좀 안 됐다. 예. 이런 친구들은 클럽 못 가거든요. 이게 자체가 공감이 없어요. 아, 공감이 이런 뺀, 옷을 뺀. 입고 무슨 클럽을 갑니까?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아, 선배와 후배가 만났죠. 자, 유도보이즈 강재준, 박경호 씨입니다. 유도보이즈. 자, 이은영 씨. 네. 네. 아니, 썩 꺼져요. 네. 자, 우리 강재준 씨와 박경호 씨. 자, 네.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저희는 유도를 그냥 유도가 아니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유도보이즈입니다. 네, 유도보이즈. 네. 1분 스타트. 야, 너 요즘에 있잖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쪘지? 어? 아, 쩨이쩨이 그게 아니라 하지마 쩨이쩨이 올라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쩨이쩨이 어? 돼지 같다고 지금 쩨이쩨이 야 이 돼지 진짜 쩨이쩨이 어, 돼지 자식이 뭐야? 야 왜 이래, 이렇게 푹 싸가지고 어. 상추쌈입니다 쩨이쩨이 쩨이쩨이 누워 쩨이쩨이 야 누워 임마 쩨이쩨이 운동을 내가 시켰어. 그럼 이거 내 바지 아니야? 아, 쟤지. 어? 이거 내 바지잖아. 쟤지. 어? 쟤지. 어? 이거 내 바지인데.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벗겨져야 돼. 쟤지. 자, 이게. 아, 이거 벗겨져야 돼. 쟤지. 벗겨져야 돼. 빨리 벗겨져야 돼. 쟤지. 잠깐만. 이게. 이게 나이키가 돼야 돼. 야. 야, 이게. 야. 왜 이거. 아, 쟤지. 쟤지. 야, 미친. 야, 마지막 게 뭐였어요, 근데? 마지막 거 나이키에. 나이키인데. 나이키 또 도와줘 나이키 나이키 그래도 고맙다 나이키 네. 네. 자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아치 개그로 코빅 쇼츠 302만 회를 찍은 김승진 씨입니다 야 잘해. 아, 이 사람 재밌어. 자, 우리 불타는 코믹맨의 가장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아, 근데 금방 보고 왔는데 네네. 338만 정도 돼 있네요. 올라갔어요. 네네네. 와, 그 사이에 338만. 네. 그래서 오늘도 보여드릴 개그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헌팅포차 안에서 시끄럽게 술을 먹는 남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시끄럽게 술을 먹는 남자의 네? 모습. 한 번쯤 보였을 겁니다. 자, 1분 스타트. 아, 지니 지니 승진이 가자 가자 가자고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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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엔 해가 지니 아 더럽게 시끄럽네 진짜 아 그래가지고 오 시작됐다 말리지 마 오요 오요 아 뭐야 더럽게 시끄럽다고 뭐가 조용히 하라고 뭐가 그래서 어? 야 뭐가 팔 가만 있어라 뭐? 팔 가만 있으라고 아 진짜 아, 정말 야, 야 짝다리 입지 마 아 재밌네 뭐라 그래 짝다리 입지 말라고 아, 정말 애매하네 야 눈에 힘 안 빼? 눈에 힘 빼라고! 아유, 이거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야. 놀았냐? 어디서? 야, 야. 놀았어? 어? 야. 놀았니? 너? 야. 가라, 그냥. 아, 참나. 뭐가? 가라고. 아, 나 진짜.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가지. 자, 오 성공입니다. 성공했어? 오, 야. 아, 진짜. 역시 다르구만. 이야.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슬램덩크를 아~ 패러디하기 위해서 뭉쳤다고 하죠. 서태훈, 양배차, 신규진 씨입니다. 오, 오, 야. 오. 야, 이 캐릭터. 오, 감독님. 진짜. 야. 와, 싱크율 대박.
일단 비주얼은 최고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네네. 신규준 씨는 제재 씨 아닌가? 제재요? 제재 씨 같은데요? 아니, 그냥... 아, 이렇게 웃긴데 벌써 세 명 누구야? 삐뚤어진 사람 세 명 누구야? 그냥 일부러 어디 한번 웃겨봐라. 자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아 오해가 있습니다. 슬램덩크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뭐야? 설렘덩크. 설렘덩크.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분 스타트. 이봐 문제야 강백호. 난 문제야가 아니라 천재야 서태흥. 내 드리블도 못 막는 녀석이. 그건 해봐야 알지. 저시기. 참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레이어. 백호군? 태웅군? 뭐 하고 있나요? 자, 이번엔 내 덩크를 한번 막아보시지. 어디 한번 뚫어봐. 가자. 참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덩크. 백호군, 태웅군 지금 또 뭐 하고 있나요? 아니 감독님 나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헥헥거리고 있나요? 백호군, 태웅군 저희가 지금부터 연습. 진짜 약속이 안 된 것 같은데. 웃을 때 맞아서 적게 물었어. 이게 웃기네. 야, 아니 지금 이 빠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뭐가 터지는 소리? 웃을 때 때렸어, 웃을 때. 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코빅의 소리꾼이죠, 우리 양기웅 씨입니다. 아, 이분. 명불허전. 오늘 두 가지 개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명절날 바디프렌드를 하러 큰아버지 댁에 가서 보고 싶다를 부르는 그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테일합니다. 디테일이디. 모두 사람의 동기 여기 좋아 우리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이란 병용에 너를 가 두숨 엄소. 네, 첫 번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 뭐야?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보고 싶다를 부르는 그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그렉 특이합니다. 노래를 잘 불러. 모두 사람의 똥기 여기 주워 너를 자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이란 분명히 너래가 들 수 없어.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와, 최저 최저. 28. 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